안녕하세요. 코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코인이 있어서 그 코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요즘에 코인에 대한 분석, 아니, 코인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마켓캡, 그 다음에 FCAS 스코어, 그 다음에 CRC가 있는데, 코인마켓캡 하나만 있었을 때는 1등부터 10등까지 이 랭킹 안에 드는 어떤 코인들, 상위권 코인들만 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10위권, 한 20위권 정도. 아무리 그래도 한 50위권 정도 안에 있는 코인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때 기준이 되는 게 코인마켓캡의 순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코인마켓캡뿐만 아니라 FCAS, CRC라는 기관에서 코인들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FCAS는 많은 코인들에 대해서 S등급, 제일 높은 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등급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CRC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 25개의 코인들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높은 거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가장 높고 5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근데 이세개 기관들의 코인을 매긴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좋은 코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투자 가능한 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먼저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CRC를 먼저 볼게요. CRC에서 25개 코인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1등급이에요. 이더리움이 2등급이고, XRP가 4등급이에요. 5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인데, XRP는 4등급으로 주고 있어요. 라이트코인이 1등급이에요. 아시겠죠? 이더리움 클래스가 2등급이에요. 그래서 1등급 또는 2등급 정도 들어가는 코인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누구 관점에서? CRC,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 여기서 매긴 순위에서는 1등급, 2등급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보면, 모네로가 1등급이에요. 모네로는 3개, 뭐, 코인마켓캡도 14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CRC 말고, 여기 보면, FCAS에도 모네로는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A등급을 받고 있어. 그래서, 이 모네로를 투자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대시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1등급, 그 다음에 FCAS. FCAS 여기에서도 A등급을 받고 있는 아주 양질의 코인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모나로하고 대시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인이에요. 그뭐 세금 탈루할 수 있는, 뭐 그걸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익명성 코인. 익명성 코인이라는 것은 세금을 물리지 않을 정도로 그 코인을 누가 들고 있는지 몰라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코인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익명성 코인들을 다 퇴출시켰어요. 업비트도 그렇고 다 퇴출시켰거든요. 그래서 모네로, 대시코인 같은 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인들이 1등급이에요.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라이트코인도 1등급이라는 걸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체인링크가 2등급, 이거 아주 체인링크도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지캐시도 2등급,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제 익명성 코인이죠. 근데도 FCAS나 CRC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 있어요. A등급 아니면 2등급 정도 받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죠. 오늘 제가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알고랜드, 이거 2등급 받았던 거. 코인마켓캡에서는 42등이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는 코인이죠. 그러면서 2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석하고 싶었던 것은 이 코인 하나 마킹을 해 둘게요. 그 다음에 다이코인이 있는데, 여기서 1등급인데, 얘는 코인마켓캡 순위가 52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얘는 이제 그거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1달러 언저리에서 그 값이 매겨지는 코인이기 때문에 큰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고, 이 호라이즌 있잖아요. 젠코인. 얘는 코인마켓캡 57등이고, FCAS 등급으로 A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등급이에요.
이 호라이즌 코인도 상당히 좋은 코인이고 이걸 가지고 있는다 해서 손해볼 코인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네로, 호라이즌, 지캐시, 그다음에 대시코인, 모네로 이런 코인들 아주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분석하고 싶은 것은 이거 2등급 받은 얘. 얘는 순위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88등이에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얘는 투자하면 안 되는 코인이에요. 무조건. 아, 그렇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 근데 CRC 기간의 기준으로는 2등급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알고랜드하고 누머레이어, 이 누머레이어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발음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한번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제가 영어권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아메리칸 스타일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자, 한번 들어보죠. 뉴머레어. 대충 이렇다는 거 알고 숫자란 뜻이고, 이제 이두 가지를 분석할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 CRC에서는 2등급으로 뉴머레이어 하고, 그 다음에, 알고랜드는 2등급으로 상당히 좋은 코인인데, 근데, 웃긴 건 FCAS에서는 결코 좋은 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3번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번. 자, FCAS에서 이두 코인이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누머레예요. 왔죠? F등급. 여기 FCAS는 제일 좋은 게 S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A등급, B등급, C등급, F등급. F등급 빨간색이죠? 이거 이제 주황색이고, C등급, F등급, 이건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FCAS는 누머레예요. 이거 F등급이에요. 이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싶은 것은 이거죠. 알고랜드. F등급이에요. 이거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알고랜드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43등이에요. 42등, 43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CRC라든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한다면, 알고랜드는 여러분들은 사셔도 되는 코인이에요. 그렇지만, FCAS에는, AS 기준으로는 F등급을 줬어요. 그러면 얘는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점이 생긴 거죠. 대체 FCAS하고 CRC가 어떤 기준으로 코인들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극명하게 틀리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두 코인을, 감정하고 평가 내리는, 뒷배경, 백그라운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점이 생겼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FCA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상대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거고요. 암호화 프로젝트의 기본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비교 지표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코인을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FCAS하고 CRC 이두 기관이 왜 같은 코인을 두고 이렇게 극명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그 차이점을 알아보는 거죠. 자, FCAS는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용자 활동, 개발자 행동, 그다음에 시장 성숙도를 0에서 1000점을 주는 거예요. 0에서 1000점. 1000점이면 뭐 S등급, 뭐 A등급, B등급, C등급, F등급 이렇게 해서 S등급은 S, A, B, C, F에서 5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CRC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얘도 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나누고 있다는 거, 알면 되고, FCAS는, 점수를 매길 때 사용자 활동, 어떤 사용자 활동? 네트워크 활동 및 프로젝트 활용 요인으로 구성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고객 행동의 총측정, 이걸 이제, 점수에 반영한다는 거고, 개발자 행동. 개발자 행동이 어떤 게 있느냐? 개발 커뮤니티가 특정 블록체인 또는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커뮤니티가, 그다음에 공개 및 비공개 개발자 코드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그러니까 코드를 얼만큼 활발하게 코드 수정하고 개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거, 그다음에 측정할 때 코드를 얼만큼 변경했는지, 코드를 얼만큼 개선했는지, 그리고 이 코드를 할때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데이터는 GitHub,
빅버켓, 깃넷, 여기에서 산출되는 그 점수를 가지고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는 거고, 시장 성숙도는 위험 및 유동성 요소에서 파생된 암호화 자산이 시장 위험에 대한 여러 평가들을 평가하는 거죠. 평가는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한대요. 하여튼 평가를 할 때 많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건데, 이런 기준을 통해서 알고랜다하고 누머레이어를 평가했는데 F가 나왔다는 거죠. F라는 것은 투자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이게 나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CRC에 대해서 알아보죠. CRC는 어떻게 점수를 매기냐면, 개념, 화폐 거래소들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주식처럼 평가하는 시스템. 자, 얘는 뭐예요? 화폐 거래소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주식처럼 평가하는 시스템이요. 주체가 누구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에요. 거래소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개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자산과 거래 불가능한 자산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하는 거죠. 1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이고 5등급이 투자하면 안 되는 등급이에요. 자, 점수가 높은 종목은 증권으로 간주하는 반면 낮은 종목들은 발행과 매매를 제한할 예정이다. 점수가 5등급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하면 안 된다고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거죠. 평가 방법은 암호화폐 투자 위험, 보상, 기술 및 산업에서의 수용성 등, 그 다음에 천 개의 데이터 요소를 분석하는 획기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천 개의 데이터, 이 천 개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지표들을 천 개 정도를 산출해서 그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준다는 거죠. 최고 점수는 토큰이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어 규제되지 않는 회사가 판매할 수 없음을 의미. 그러니까 최고 점수는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어 아무나 그 판매할 수 없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하거나 거래소에서 그 아주 안정적인 거래소들에서만 판매하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크립토 레이팅 카운실이에요. CRC. 그리고 지금 25개만 매기고 있는 거죠. CRC는. 자, CRC의 멤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요한 것은 CRC는 뭐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축이 되는 거죠. 비트렉스, 서클,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뭐 그레이스케일, 뭐 크라켄, 오케이코인, 뭐 이런 데서 평가하는 것들이에요. 제네시스, 이런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서클은 골드만삭스가 서포트하는 되고, 그 다음에 비트렉스는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관리하는 곳 중에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 이건 디페가 아주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코인베이스도 그레이스케일에서 커버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에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스터카드에서 50% 지분을 출자하고 있고, 나스닥에서 50%인지 하여튼 높은 비율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고, 여기에 CEO가 베리 실버트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스터카드는 아시겠지만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가 합자해서 만든 마스터카드, 아시겠죠? 나스닥. 그 다음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오너를 가지고 있는 게 코인베이스, 아주 유명한 데잖아요. 여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고, 크라켄, 비트플라이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DCG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게 코인베이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크라켄 가지고 있죠. 하여튼 많은 곳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디페가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트플라이어, 코인자르, 자, 레저, 이더스캔, 뭐 이런 제네시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네시스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래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CRC라는 곳이에요. CRC 아시겠죠? CRC라는 곳. 이 CRC라는 곳이 아까 우리가 분석하려고 있는 누머레이어, 알고랜드, 여기에 2등급을 줬어요. 2등급이라는 것은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는 2등급을 줬다는 거죠. 디페가 누구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코인베이스는 라이트코인과 연결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오버 상당수가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디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FCAS는 대체 뭐냐? 이 뒷배가 뭐냐? 이 뒷배가 뭐길래 CRC에서는 2등급을 줬던 뉴머레이어 알고리즘들을 F등급을 줬느냐 이거죠. F등급. 가장 하위 점수를 줬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뒷배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는데 한번 뒷배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들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FCA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뒷배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자, 플립사이드 크립토고, 제가 플립사이드 크립토에 대해서 조사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미지가 없어요. 한번 제가 오픈을 한번 시켜보고, 제가 분명히 플립사이드 한번 정리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요. 플립사이드 정리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제가 좀 답답하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뒷배들이 이제 나오겠죠. 뒷배가 이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캡처를 하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 저도 이제 정리할 시간이 따로 갖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하거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뭐 제가 별로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정리하도록 한번 하죠. 그리고 저 이거 정리하면 제가 뭐제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가셔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또 보시면 되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지 마시고 언제나 생각하지 마시고, 멤버즈 한번 해보죠. FCAS 멤버즈. 자, 멤버즈.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파일로 카피를 해야 되는 거네요. 세이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FCAS 백그라운드. FCAS 멤버즈. 멤버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추가시키면 되는 거죠. 이 새로운 버전이 나와가지고 저도 PNG 이러면 되나? 아, 저장하는구나. 이게 PNG로 저장하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여기서 이제 인서트를 시키고 싶은 건데, 익스포트 두고서 새로 나온 거라서 그런지 만들기 쉽지 않네요. 에디트. 이거 처음 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서트라는 게 이전에 있었는데, 이게 있네. 인서트. 이게 있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인서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이퍼링크 어태치먼트가 되겠죠. 어태치먼트 하면 이거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FCAS. 아, 이렇게 어태치가 돼버리는구나. 그 옛날에는 이게 됐던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Ctrl V 하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안 들어가네요. 이제 아, 이걸 하면 안 좋구나. 이러면 이미지를 삽입이 안 되네. 옛날에 됐던 것 같은데 돈 세이브하고 이전 버전으로 제가 편집을 할게요. 이게 최신 버전도 하니까 이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네요. 저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몰랐어요. 최신 버전이 속도가 빠르길래 이제 최신 걸로 쓰려고 했는데, 아니면 제가 이걸 공짜로 쓰고 있어서 이 공짜 버전에서는 인서트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잘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얘는 속도가 느리니까
사람이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최신 버전 쓰려고 했던 건데, 이미지가 인서트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네요. 잘못했네. 자, 열기를 해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끄집어내려고 했던 건데. 자, 멤버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카프하고 이걸 컨트롤 V에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잘 됐던 건데, 저기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게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대해서 이걸 붙여야 되는 거죠. 카피를 하고, 독립토피 이걸 하나 붙이는 거죠. 어? 아, 이게 진짜 안 좋긴 안 좋구나. 이 버전이. 여기서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CRC도 여기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RC도. 맞죠? 여기서 그냥.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카피 될 거야, 아마. 그렇지. 이렇게 되고. 구조를 이렇게 제가 항상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뭐 나름대로 뭐 직장이다 보니까, 자, 디덕 커런시 그룹. 이 뒷배는 둘다 똑같아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다 뒷배거든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뒷배는 다 똑같아요. 예.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응? 버벅거리냐? 웃긴다. 왜안 되는 거야? 아, 얘는 안 되는 것 같다.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것은 벤처스, 코인베이스, 벤처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멤버들은,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CRC 같은 경우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도돼 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라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솔직히 벤처 캐피탈보다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벤처 캐피탈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하는 주체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만,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든, 어떤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더 많이 할수 있다는 그런 것알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FCAS의 뒷배들은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들어가 있지만,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큰, 세계적으로 크게 보면 벤처 캐피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이 멤버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벤처 캐피탈이에요. 이렇게 벤처 캐피탈. 돈을 대는 애들이에요. 예, 벤처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CRC랑 틀리죠. CRC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뭘 측정할 수 있는 애들이고, 얘들은 벤처 캐피탈인데, 벤처 캐피탈에서 알고랜드하고 누머리아에 대해서 F 등급을 줬다는 건, 만약 CRC에서 누머리아하고 알고랜드에 대해서 얘는 5등급이다 이렇게 줬으면,
저도 기술자니까 납득을 할수 있어요. 근데 벤처캐피탈에서 이두 가지 코인에 대해서 F등급을 줬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게, 이 벤처캐피탈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게 보세요. FCS 스코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총몇 개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에 대해서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총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프로그램 짰으면 얘들이 지금 몇 개에 대해서 이 점수를 매기고 있는지를 대충 알겠는데, 지금 몇 개에 대해서 매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메일을 보냈다는 듯이 뭔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CRC는 25개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에 반해서 얘들은 상당히 엄청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솔직히 얘들이 주는 이 F등급이 정확하냐는 의문은 좀 생겨요. 근데 CRC 같은 경우는 25개를 선정해서 매기고 있거든요. 그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25개를 선별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평가하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4번에서 얘들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라이트코인, 이오스, 클래시, 스텔라, 모네로, 테조스, 다시, 체인잉크, 코스모스, 지캐시, 메이크, 아거, 알고랜드, 멀티, 뭐 이런 거, 호라이젠, 디센트럴랜드, 이렇게 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금 매기고 있는데, 이 25개를 어떻게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25개를 뽑았던 건 맞는 거고, 그리고 그중에 우리가 분석하려는 알고랜드하고 루머 레이어가 있고, 얘들은 CRC에서는 2등급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줬다. 그래서 만약, 그래서 저는 이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특히나 186등인 루머 레이어가 왜 2등급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물론 제가 코인 분석을 한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이 코인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순위를 보는 것들은 이분들은 제가 보지 못하는 많은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루머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떤 코인인지는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만 제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건 이제 루머레이어하고 알고랜드에 대해서 분석이 아니라 FCAS하고 CRC에 대한 분석이니까, 이건 이 영상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고, 왜 내가 이걸 분석하게 됐는지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이 동영상도 여기서 그만 찍고, 바로 코인 소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걸 끊고 제가 올리도록 하죠.